안녕하세요, 산사람입니다. 이야, 홍화가 이제 만개했습니다. 이 화통 처리를 안 하면 이렇게 핍니다. 이게 원래 적홍인데 벌거 이래 피는데 지금 안 갔지. 지금 이래 탁하게 이래 보입니다. 색상이. 철도 모르고 그래 피고 있습니다. 화영도 크고 대륜에 아주 이쁜 난초인데 설정도 이쁘고 지금 이래 보시면은 이 색이 중간에 이래 뭉치가 있답니까? 이렇게 이쪽 가쪽에도 뭉치가 이쪽하고 이 가쪽 쪽에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. 그러니까 이 색깔들은 발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우리가 화통 처리도 하고 발색법을 또 찾는 거라. 이 홍화는 꽃봉오리가 딱 돼서 이게 그때 빛을 빨리 차단해주고 그다음에 수태를 덮어가지고 꽃봉오리 걸로 뭐 그 다음 화통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저온에서 또 꽃을 피우면 꽃 색깔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산에 가서 이제 꽃을 이렇게 까보시면은 이렇게 색이 들어있거든요. 이렇게 검붉게. 그럼 그런 걸 산채해가지고 빛도 차단해주고 하시면 좋은 색깔이 핍니다. 꽃을 몇번 피웠는데 올해 이렇게 아무 처리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이산만도 이쁘지. 꽃망울이 보이소. 지금 이렇게 꽃망울이 이게 두 알의 꽃망울입니다. 동글동글한 게 지금 뭐 내방이 난리가 있네. 자, 항상 또 전란하시고 요즘 감기가 유행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Ah, 이쁘다.